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Hello. 오늘 해볼 컨텐츠는 관짝연구소입니다. 쉽게 말해서 팔다리가 잘린 OTO 고인 챔피언을 해볼건데, 대망의 1교시는 현재 맨 아래 OTO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초가스입니다.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생긴 건 굉장히 징그럽지만 그 성능은 더 징그럽습니다. 그냥 쓰레기. 상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이 친구는 미드에서 1티어 자리를 경쟁하고 있는 적패 중에 적패 갈리오입니다. 적패와 고인의 대결, 그 긴장감에 벌써 아랫도리에서 박수 소리가 나고 있어요. 이 게임은 패기 싸움이기 때문에 쫄지 않고 스킬을 무빙으로 피해준 다음 내 스킬은 맞춰줍니다. 미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웨이브가 도착을 했네요. 이제 근거리 미니언 하나를 먹으면 바로 2렙입니다. 이걸 계산해서 예측 큐를 한 다음에 암무빙을 하면서 이를 키고 조패주다가 풀이 빠지면 그때 풀로 따라가 점화평을 빵 하면 깔끔하게 킬을 딸 수 있어요. 어떻습니까 저의 피지컬. 특히 이렇게 기습적인 타이밍의 로밍은 저 같은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하지 마세요. 갈리오가 저의 패기에 쫄았는지 한참 동안 라인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평화로울 땐 상대 블루를 파먹어주세요. 이러면 상대 정글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. 하지만 이 정도로는 상대 정글을 완벽히 만족시킬 수 없으니 이왕 빼먹은 거 레드랑 칼날부리까지 야무지게 섭취해줍니다. 라인을 박아넣었는데 만약 저 친구가 집을 안 간다? 그럼 저 친구는 사라질 거예요. 바로 점화를 받고 대가리를 뜯어먹어버립니다. 타이밍 좋게 우리 리신이 전령을 풀어주네요. 고마움의 표시는 나 혼자 먹겠다는 핑으로 대신해줍니다. 카직스가 와드를 지우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. 이 친구 아무래도 저랑 술래잡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. 살짝 꼴받기 시작한 참에 고맙게도 들어와주네요. 연상의 침 침묵을 먹여주고 메뚜기 대가리를 똑 까버렸습니다. 갈리오가 뒤늦게 합류해보지만 제 타겟팅 큐에 그만 녹아버렸네요. 저를 꼴받게 한 카직스가 부활할 타이밍입니다. 여기서 이따가 암살할 거예요. 암살할 수 있었는데 불청객의 방해로 실패해버렸습니다. 그럼 대신 제가 죽어야겠죠? 막장 싸움이 났지만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.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의 로밍은 저 같은 고수만 할 수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제 클 만큼 컸겠다. 싸움이 마렵습니다.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시작해봤어요. 갈리오가 귀엽게 헐레벌떡 궁을 타고 왔지만 제 눈엔 이미 미스포춘밖에 안 보입니다. 앞전멸로 대가리 받고 죽여버린 다음 도망가는 갈리오한테 제 타겟팅 큐를 맞춰서 혼내버렸어요. 이제 탑 가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.